자, 인성희 고모님은 오늘 AI의 진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뭐 소형원 전문가도 AI 쪽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오늘 시장에서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인성희 고모님, AI 쪽에 여전히 좀 성장성 기대해 볼 만할까요? AI 쪽은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해서 향후에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AI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빠르게 와닿았던 게 이제 알파고였어요. 알파고 해서 바둑 관련해 갖고 인간과 기계의 대결. 뭐 AI라는 게 뭐 기계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가겠냐 해서 뭐 대국이 막 진화되면서 진짜 얘네 그 딥러닝을 하면서 끝내는 인간이 못 넘는 그런 선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좀 여러 분야로 지금 확장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로봇 관련,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 나왔는데 실제로는 AI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인 룰에 의해서 정해진 뭐 네. 그런 쪽이라면 최근에 의료 관련 AI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네. 뭐 암 진단이나 여러 질병 예측. 그다음에 뭐 약까지 신약까지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향후에는 최근에 챗봇, 챗GPT 나오죠. 대화용 AI, 그러니까 인간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네. 그게 가능하는 그리고 노령화와 관련돼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화 과정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화 규제가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신약 관련해서도 그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AI 쪽, 인공지능 관련 쪽은 뭐 지금 무한대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안 미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잘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최근에 엔비디아도 뭐 제약 바이오 쪽에 AI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이게 범위가 워낙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인성희 고모님은 그러면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지금 AI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즉 강세 보이는 거는 의료 AI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루닛, 뷰노, 딥로이드 오늘 JLK 뭐 상가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이런 쪽이 가장 강한 현재는 가장 강해요. 그 전에는 원격 진료 관련해 갖고 이제 강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조금 좀 많이 올라서 조금 좀 피하고 오늘 알체라라는 종목이에요. 알체라는 데 이것은 이제 영상 인식 관련이에요. 인식 관련 토탈 솔루션을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안면인식 기반 결제 시스템, 공공기관의 출입 관리, 그다음에 원격 의료도 합니다. 솔루션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종목 움직임들 보면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 성장성이 확실히 보여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종목 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수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늘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 시각에 들어와야 그 종목은 그래도 관심권에 두고선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가장 강하게 가는 그 2차 전지 관련 LMF, BM까지 하다가 RNF까지 갔죠. 글쎄요,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숏 스퀴즈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은 갈 때까지는 거의 와봤다. 이제 거의 어깨 위로 넘어갔다. 이제는 그 다음 거를 좀 준비해 봐야 되지 않냐. 거기서 트레이딩은 가능해도 사서 하루라도 기다리는 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그렇죠. 좀 갖게 돼요. 그렇다면 그 다음 쪽으로 일단 안 놀란 것 중에서 거래 좀 되고 실적 갖춘 종목,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이 상당히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쪽에서는 알체라가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그 미국의 그 위변조 탐지 테스트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통과한 회사,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다가 지난 5월에 인천공항에 스마트 패스 2차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이쪽이 연결돼 갖고 이제 체결을
했거든요. 이게 마침 지난주 월요일이어서 월요일 날 이 회사가 급등한 날이 있는데 그날 이 얘기가 나오면서 곁다지로 AI 테마가 다시 엮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또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 회사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한번 터졌고 어제 윗골이 양봉 달고 거래가 아주 급증을 했고 오늘도 상당히 양봉으로 버텨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루 이틀 쉴 수는 있어도 상승하는 데는 지속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이 회사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실적은 1분기에 50억 적자, 작년에도 160억 적자를 확대됐고 1분기에도 50억 적자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 그 인천공항 스마트 시스타업을 수주하면서 이게 매출액이 한 20억이 조금 넘은데 이 회사 1년 매출액이 100억이 좀 넘습니다. 상당히 네. 적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단일 수주 계약으로 하면 2분기, 3분기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좀 나아질, 개선될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 쪽에서 목표가 한 2만 원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매물 좀 공백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보면서 2만 원, 요 현재 가격대 1봉인데 현재 가격 알체라 잠깐만요. 네. 여기에 종목이 잘못 나왔네요. 알체라 지금 12,720원 정도. 예, 요게 알체라 종목이거든요. 지금 오늘 어제 급등하고 여기서 지금 대량 거래 터지면서 네. 이제 일단 윗골이 양보 달았는데 요 만약에 12,000원, 12,500원 선 넘었으면은 그다음에 매물벽은 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2만 원까지 보시고 매매하시는 걸로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체라를 AI 쪽에 관련된 종목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뭐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 여기 플러스 알파 최근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수급이 함께 좀 동반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종목들을 잘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실적은 아직 약간 부족하지만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보이는 알체라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AI의 진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키워드 저희가 김태성 이사께도 알려드렸는데 이사님께서는 AI 쪽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기업은 딥노이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저도 일단 AI를 어딘가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성과를 내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살펴본다라고 하면 네. 의료 쪽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핫한 그러니까 의료냐 교육이냐에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의료 관련주들, 의료 플러스 AI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네. 좀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대장이라고 여겨지는 루닛이라든지 뷰노, JLK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깊은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2등주, 3등주, 즉 이제 후발주자들을 저는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러니까 딥노이드를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의료 AI 관련주들 모두 실적은 그렇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다들 아직까지는 적자인 상태예요. 딥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인 상태이나 일단 그 추세 자체가 적자폭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대로라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에는 네. 흑자 전환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거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죠. 뭐 세계 최초, 그다음 역대 최대 실적 이런 것들 좀 좋아하는데 네. 일단 거기에 이제 이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본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쪽 대신에 덜 오른 기업 위주로 조금은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딥노이드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이제는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AI도 그러니까 눈에 띄는 성과 그러니까 뭐 확실한 제품이라든지 확실한 기술력 혹은 정확한 매출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 현장에서 지금 데이터를 AI로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결과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딥노이드의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보시면서 조정 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 트레이딩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